어서 오십시오. 원래 미끼가 우리 집에 12시, 1시쯤에 와요. 겁나 늦어도 2시 안에는 오는데. 그, 오늘 롯데 택배 아저씨가 짐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제 생각에는 누가 안 왔나 봐요. 그리고 제가 그 출발한다는 문자를 그냥 대충만 봤는데 뒤에 보니까 10시 도착, 8시, 10시 도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롯데 택배 거기 영업소에 가가지고 미끼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원래 오려고 했던 데가 여기는 아닌데, 아 제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조국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많이 그 막 들어가는 포인트가 아닌 요렇게 자게 됐어요. 오늘은 뭐가 나올까요? 고기. 아 목소리 목에 가래가 끼었어. 오늘부터 예 초콜릿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 전자녀 소리가 너무 커요. 아마 다리 밑이라서 그럴 거야. 오빠 좀 울려서 그럴 거야. 조금 줄일게요. 머리 핀 좀 꼽을까? 머리가 그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 버렸어. 7년 됐어, 7년. 머리. 머리가 7년 머리가 돼. 나왔다 오늘 진짜 힘들어. 우리 오빠들 다 아는데 오늘부터 예민해요. 예민한 날입니다. 신모 오빠 십두샷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난리는 안 쳤는데 방에 들어오면 인사부터. 인사부터. 뭔 헛소리 하세요, 뭐. 가자. 어서 나노. 저게 안 고쳐지나 봐요. 반말하는 것부터. 그죠? 그지예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고소미님, 고마워요. 오늘 여기 거제도예요, 거제도. 포항 그날 갔다가 그날 내려오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구나. 그지? 감사합니다. 이 무슨 업인데? 소미업? 소미업? 소미업이에요? 고마워요, 고소미님. 이얼 이얼 17두산이가 이야 씨. 이야, 고소미님. 고소미님, 감사합니다. 진짜 뱅글이 많이 돌아요? 왜 그렇지? 여기 전에도 그랬었나? 아니지, 전에는 안 그랬었지. 왜 오늘 갑자기 부포 생긴다고 그러는 거야? 봉돌백호님 어서오세요. 러블리님 리하이. 회장님 어서오십시오. 있어봐. 오빠가 나는 안테나가 잘 서는데 오빠들이 잘 안 서는갑다. 이 있어보래. 어디가 잘 서나 보자. 요가 좀 낫나? 조립대가 이렇게 이렇게? 안테나 어떻노? 안테나 좀 봐도. 안테나가 4개 서 있는데요. 안테나가. 뭐, 문제 있나? 회장님 버퍼 있어요. 괜찮은데 다시 조립. 계속 버퍼 있어요. 야경? 네, 이쪽 야경 이뻐요. 야경. 의자리가 벗고 있는 거 봐. 아, 내가 가까이 간 버퍼예요. 자숙? 아니, 라이터 갖고 있는데 라이터 갖고 방송하면 안 되나?
나이타 받고 있는데요. 나이타 때문에 그래요? 꼬미도 한 개 갖고 있어요. 동전 벌써 안 붙였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먹었는데 아직까지 못 끊고 있어. 나는 계속 방송 때 거짓말은 안 해. 참물오빠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방송 버퍼 있어가지고 지금 막 옮기고 난리예요. 인천은 이쪽으로 비추는 게 여러분들 야경 잘 보라고. 야경. 야경이 이쁘잖아요, 그지? 이런 것도. 아, 편찮으셨구나. 어디가? 저때 그 여수 낚시가 하신다고 한 그 이후로 뭐 못 빼가지고 다치셨구나. 어서오세요. 어디가 아팠는데? 제가 그 다이어트를 제 생일날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26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매일 집에서 훌라후프를 하는데요. 오늘은 여성의 날이라서 제가 수영장을 못 갔고 훌라후프를 매일 하는데 어저께 신마 오빠가 훌라후프 미션을 받아보자 운동도 하고 그래갖고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원래 없잖아요. 그렇고 오늘 훌라후프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제가 며칠 차박하면서 돌아다닐 건데요. 예, 운동 겸 뭐 겸 훌라후프 딱 갖고는 왔어요. 리액션인가? 여수를 갈까? 포항을 갈까? 좀 계속 여수하고 포항 왔다 갔다 해서 그랬는데 좀 네, 여수는 여합전에 갔다 왔고 포항 갈까? 이러다가 심호 오빠가 포항에 고기가 안 나온다더라고. 구독 감사합니다. 버퍼 생긴다 자꾸. 나는 괜찮은데. 저는 안 끊기거든요. 근데 버퍼 생긴대요. 조금 추워 봐요. 조금요. 차에서 막 내렸을 때는 추워갖고 손바지를 입었는데 지금은 다시 벗었어요. 지금은 그냥 레깅스만 입고 있어요. 춤은 입을게요. 저 옷 많이 갖고 왔어요. 스즈키도 갖고 왔고. 나 옷 되게 많이 갖고 왔어.
아, 벼슬 아니라니까. 어저께 고소민님이 벼슬이랬지. 벼슬 아니야. 이거 이뻐. 되게 보면. 어이. 삼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창문 오라버니. 야, 삼자 이천풍 어마어마한데. 그, 태원주라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혹시, 또, 몸 많이 괜찮아졌는데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마셔요. 아따, 미션 크다. 고소민님이 오늘 밑밥을 잘 쳐줘서 그런거다. 진짜, 나 고소민님 고마워. 방송을 안 오. 방송을 안 오. 여기가 왜 이리 안 나오지? 감시 잡자. 노력 볼만 하죠, 이장님. 감시가 있으면 나오죠. 있으면. 클립 오케이, 오빠. 이렇게 고소미님이. 아, 고소미님도. 자기는 포항방송 때부터 봤나? 고소민님 어느 방송 때부터 봤노? 고소민님 언제부터 왔지 내 방에? 요즘은 거의 매일 오는데? 어? 무슨 일이고? 해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던지려고 화면 앞에 안 오고 막 그렇게 했던 거라고. 바쁘게 한 번이라도 더 던지려고. 네, 바람 많이 불어요 오늘도. 내일부터 참 좋을 건데. 내일부터 한 3일 정도 바람 없이 겁나 날씨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지트를 갈라 했는데 제가 좀 예민한 날이 되어버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물을 수급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아무리 노숙을 해도 차박을 해도 씻어야 씻거든요. 샤워기도 있고 물길이 가지고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거기 물이 안 나와요. 방사요. 심해요. 네. 목이 칼칼해요. 목이 칼칼해. 이럴 때는 막 돼지 껍데기 이런 거라도 막 삼겹살 이런 쌈싸가지고 울컥하면 목에 낑기는 이런 게 꿀떡 넘어가는데 제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 막걸리요? 네. 사다 드시면 한잔 먹을게요.
저 개도 막걸리 좋아하는 거 아시죠? 개도 막걸리. 개도. 바람에 조금 습기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에 습기가 약간 홀딱 벗는 누구시지? 아무튼 반가워요. 오랜만에.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주셔서요. 에헤라딩야님 어서오세요. 여기 감시도 나오고 농어도 나오고. 수육면 안 먹어요 회장님. 네, 진짜로 고마워요 고성희님.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우신 분들이 오시는구나. 찬물 오빠도 오랜만에 뵙고, 짱구, 용짱구 오빠는 진짜 오랜만이고요. 용짱구 오빠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건강히 잘 계십니까? 오랜만에 오신 찬물 오빠는 병원에 좀 계셨다던데. 어디 편찮으시고 그런 건 아니죠? 고기라고는 씨가 말라 빠졌는지 안 나와요. 전부 다 원도로 멀리 나가야지. 그나마 비늘 좀 큰 놈들 만나고 음써요. 그래서 도복군에 살 땐 좀 힘들어요. 당근님 어서오세요. 저 오늘부터 한 3박 4일 정도 정처 없이 돌아다니려고 보따리는 싸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갈 데가 없어요. 존나 힘들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예. 뭐든 잡기는 잡아야 되고, 예, 뭐, 낚시 필드는 예전만 못하고, 예, 잘 아시죠? 제가 너무 힘들었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 매니저가 더 양아치야, 아주 그냥. 오빠. 오빠가 더 양아치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되게. 오빠야, 진짜 그런 거 봐. 아, 바람이 왜 이래 세나. 아, 저 훌라후프 갖고 왔다니까요, 훌라후프. 못 먹어서 부어서 그래요. 에이. 얼굴이 애쓰가잖아요. 오늘따라 왜 이래 또 달덩이가. 아, 낚시 접었어요. 낚시가 접는다고 접어지나요, 근데? 이 시즌 되면 슬슬 치러 가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으세요. 부은 약도. 저 에? 바닷가에 좀 묵고? 뭐요 회장님? 야 앞에 물고를 넣수로 좋은데 물고를 여가 세상은 어딘데 입질이 이랬으면 어는 거요? 아 저거요 그냥 밴데요 저 오빠는 밴 저런 거 신고하면 안 돼요. 조업하는 거예요. 저 훌라후프 갖고 왔다니까 왜 아무도 미션 안 주세요? 제가 원래 그런 거 리액션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이제 돌아다니는 동안에 훌라후프는 해야 되겠고. 아니, 쫑고파 제가 그 집에 있는 훌라후프를 분해해서 들고 왔거든요? 물론 미션 아무도 안 주시면 나중에 방종하고 저 혼자 돌리려고요. 혹시나 하고.
아, 해봐라고요, 몇 개만. 아, 뭔또 무리야, 오빠는. 할수 있어요. 한개 돌리면 10풍. 예, 저거는 신모 오빠가 정해준 거예요. 아까 낮에 카톡 하면서. 한 개에 10풍.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예, 한 개. 제가 정한 거 아니고 매니저 오빠가 정해줬어요. 일단 조립부터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라우프. 가볍지는 않아요. 이거 존나 커요, 라우프. 일단 이렇게 예 합하면 되죠. 아, 짱구라고.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아시는 BJ분들 있으면 인사도 담소도 나누시고, 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했어요. 다섯 개. 옷이 두꺼워서, 잘, 근데 힘들, 5개 했으니까 한 개만 더 할게요. 다 했어요. 정프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잘하는 줄 알았다. 야, 못하는 차가 얼마나 힘든데. 수십만 원이. 야, 못하는 차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하니. 내려오면서 복숭아표 받쳐가지고 아프다고.
돌려야 된다. 잘 돌려야 된다. 신모빠 잘 돌려야 된다. 아니, 다음에 누가 그 블라우프 미션 주면 잘 돌릴 거예요. 신발 못 돌린 척 하기 힘들다. 어서오세요. 안녕. 복숭아뼈 받쳐갖고 너무 아프다. 아니야, 잘 돌릴래. 아, 잘 돌릴 거야. 복숭아뼈 아프다, 오빠야. 진짜 아프다고. 와,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좀 많이 돌려줘봐. 잘할 수 있어. 잘 돌릴게. 여기 앞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스스로 발판 좋고 막 좋아 보이죠? 뒤에는 굴껍질 때문에 지금 그 얼마나 냄새를 많이 맡고 방송하는지를 몰라요. 뒤에 굴 그거 이제 작업하시는 곳이라서 굴껍질하고 이제 하다가 오늘 가셨나봐요. 지금 작업 현장이 그대로 있어요. 냄새가 굴은 좋아하지만은 네, 굴껍데기 쌓아놓은 냄새는 좋질 않아요. 곰팡이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수초가 진짜 파같이 생긴 거. 파같이 생긴 거라가지고 진짜 질기다. 그러니까 코코빠야 한번 시켜줘봐. 코코빠 훌라후프 시켜줘봐. 훌라후프 미션 받아요. 원래 그 통돌한 물수록 더 잘 돌린다. 통돌한 물수록. 내가 이틀 빡세게 돌려가지고 여기 지금 멍이 좀 들어있거든요. 아, 그리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고 돌릴 수는 없잖아요. 예, 안 된단 말이지.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참으로 빨리 아이. 아니 아직 못 잡았어요.
길다란 파 같은 수초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파 같은 수초 있잖아 오빠. 존 그 엄청 뻑셔. 그것만 지금 바늘에 걸려갖고 죽겠다. 아 술집은 따뜻해요. 아 이게 오늘 바람 많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폭풍은 아니라서 완전 차갑진 않은데 그래도 살살해요. 요즘 그 밤낮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거든. 아니 회장님 여기 수초가요 파같이 생겼어요. 억수로 그러니까 질기고 있다 이가 뻣뻣한 수초 있다 이가 토시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거 그런 거예요. 875는 뭐고 아 못 먹어 한 뿌리. 도보 갯바위 올라갔었어요. 뒤지기 힘들었어요. 5주년 이래가지고 그 열혈님들 동출로 해가지고 오빠들 있으니까 조금 험한 포인트로 갔었어요. 갯바위 네, 발판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분들은 거기서 원투 못해요. 아, 제 말이 다 회장님 다 들려. 근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어디가 아팠던 거? 친 거? 그런 건 아니지. 오랜만에 술 먹으면 술 많이 못 드실걸요. 오랜만에 술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휙해 못 마셔. 매일 먹어야지. 꾸준히 먹어야지. 추워. 다이어트 한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훌라후프 들고 왔는데 회장님 덕분에 10바퀴 돌렸다. 맞네 신모 오빠. 우리 방에 저런 거 돌려주실 분 없네. 바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차가운 그 북풍 바람이 아니고 바람에 약간 습도가 있으면서 찝찝한 듯 하면서 또 바람 불면 춥고 조금 애매모호해요. 근데 바지까지 두 개 입으니까 좀 둔해서 내가 바지 하나 벗은 거야. 아 낙방에서 누가 아니 낙방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호프 운동이 다른 운동도 하는데 호프는 어렸을 때부터 꼭꼭 하던 게 되어가지고 습관처럼 그게 안 빼먹어지더라고요. 다른 웨이트를 해도 호프는 꼭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해야지. 조사님 낚시 안 하세요?
잡을까봐 못 던져. 편의점을 갔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저 편의점에 사야 될 것도 있는데 낚시 안 하세요? 이 제일 싫어하시는 파 같은 수초바. 파 수초바. 다녀오시래요. 이게 뭐라고 수초들이 다 녹으려면 이게 몇 월 달? 5월 한 앞에 물이 없어. 사장님 물 좀 들어왔습니다. 네. 뭐 그 정도 던지실 수 있잖아요. 그쯤 가야지 뭘 없어진다 이거. 근데 지역마다 뭘 생긴 것도 좀 다른데 여기는 파 같은 애가 있어요. 파 같은 애가. 난 비거리가 20이라 좀 떠들어. 집 문 닫겠노. 4시 8시 13분. 뭐 지렁이 찾는다고. 여기 감시 있기는 있는데 참물 오빠 여기 감시 있대. 잡은 적도 있고. 여기서 내가 한 마리 잡으면 다음 주에 사람들 온다 이제. 뻔하다. 지금 살감시 이쪽에 나온다 카더만은 방 분위기가 다운돼서 고기만 나오면 좋은데 그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니 파이팅. 고기가 아니야.
10m는 넘겠다, 야. 뭘 팔아이? 제작비유 김밥집 문 닫을게요. 굶어야죠. 그러면 굶어야지. 네, 컵라면 끓여드릴까요? 저 컵라면 있는데요. 소세지도 있어요. 천하장사 소세지. 수초 오빠야. 한 7m 되는 수초 잡았어요. 여기는 망둥이 잘 없어, 오빠. 밑에가 그 망둥이들이 있을 지형이 잘 안 돼요. 여기 조금 힘들걸요? 또 모르기는 해도 내가 여기서 망둥이 잡아본 적이 없어. 깨? 일단 뭐든지 열심히 잡아볼게요. 뭐든지 열심히. 관 포인트는 아니지. 거기 잡았던 적도 있으니까, 많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 시즌이 아닌 거죠. 사시사철 고기가 다 잘 나오지는 않잖아. 사시사철. 라면? 컵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사장님, 라면 끓여 드릴까요? 네, 조금 더 있어야지 고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즌 때
낚시 BJ들 많이 힘들죠. 아니 오빠, 저기 민물고기 못 먹어요. 민물고기. 민물고기 못 드시는 분들 있죠? 내만 못 먹는 거 아니지? 나만 못 먹나? 그런 건 아니지? 우리 방에 다른 분들 다 민물고기 다 잘 드세요. 아, 향어. 나 송어 먹어봤는데 그냥 별로. 맞춰도 안 빠질 거야. 수초에 걸려가지고 3달 이상은 귀여워. 바늘 부러졌어요. 바늘.
좋으면 뭐하냐고. 고기 랜딩이 안 돼. 참 자기 사람은 귀여워. 앞에 수초 때문에 진질이 나요. 그리고 나 좀 예민한 날이야. 예민하다고. 조심해, 안 물어본다. 너도 먹자. 응. 월말이잖아. 예민한 날이야. 모자 갖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모자 갖고 올게요. 만년사랑님 어서오세요. 누구야? 왜? 누군데? 감사합니다. 아, 고소미님? 닉네임 바꾼 거예요? 고소미님 바꾼 거야? 감사합니다. 오시보드상! 오시보드상. 오시보드상. 오, 중간빵.